생활하기도 버겁다. 이렇게 하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게 비자 연장을 하는 돈이 아까워서 비자 연장을 매달 해야 되는 연장을 안 하고 미루다 보면 나중에는 비자 연장을 안 했는 것 때문에 한국으로도 나갈 수 있는 입장이 안 됩니다. 만약에 한국을 나갔더라도 블랙리스트에 등재가 되고 그 이후에는 다시 필리핀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동안에 아무리 힘들어도 비자 연장을 해두면 한국을 나가는 것도 큰 무리가 없고 한데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비자 연장을 몇달 미루고 나중에 한꺼번에 비자 연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보면 나중에 이민국에 비자 연장을 신청을 해도 한국을 나가라는 스탬프가 찍혀서 도장이 찍혀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법 체류로 생활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또 주변 사람들이 비자 연장을 하러 갔다가 밀린 비자 연장을 하러 갔다가 이제 한국으로 나가라는 그런 도장이 찍히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아 나도 이제 비자 연장을 안 했는데 이민국에 비자 연장을 접수를 하면 한국으로 추방 도장이 찍혀 나오겠구나 해서 비자 연장을 못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비자 연장을 안 하고 불법 체류를 하게 되면 한국인 업체에도 취업도 어렵고 또 필리핀 사람들하고 사소한 마찰이 있더라도 자기 주장도 못할 그런 상황이 처하게 됩니다. 일단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필리핀에서 불법 체류자 신세는 되지 않도록 집세를 줄이고 생활비를 줄이고 하고 다 해도 중요한 것은 비자 연장이다. 나중에 비자 연장을 안 하고 있다가 필리핀에서 몇년 생활하시다가 한국으로 강제 송환이 되면, 추방이 되면, 이제 필리핀에 못 들어오게 되면, 필리핀에 그동안 체류했던 기간 동안 모든 추억이고 모든 걸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런 경우를 또 많이 봤고, 또 블랙리스트를 풀려고 하면 또 상당히 많은 금액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블랙리스트가 쉽게 풀리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비자 연장은 해야 된다. 꼭 비자 연장은 하십시오. 한국에 또 급하게 어떤 일이 생겨갖고 한국에 나가야 될 때도 비자 연장을 못하면 한국에 나갈 수 있는 입장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비자 연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